왜냐면은 아 갑자기 진짜 눈물 나게. 아니 그동안 왜냐면은 저 또 워낙 많은 사랑을 받고 자동차를 했기 때문에 복구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지벌님 마이크. 예, 예. 뭔 차량인데요? 우리 지금 돈 못 벌고 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알바랑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이번 달 그래도 그 월급이랑은 드려야 되니까 지금 구하고 있는데, 아 옛날에 제가 그 음식점에서 서빙이랑 이런 거 좀 많이 해보고 노가다도 좀 많이 떼봤어요. 한 2층짜리 건물쯤은 지을 수 있어가지고 하루에 6만 원은 받았는데 요즘에 10만 원 넘게 준다고 하니까 좀만 기다려줘요. 그 말고 또 알바 뭐 추천할 거 있어요 지금? 갑자기 왜 알바를? 아 여기 이제 일단 월세도 되고 지금 수익이 없으니까 월급도 줘야 되고 뭐 아이디도 없고 뭐 애드센스도 날라가고 뭐 돈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이제. 이제 그래서 아 그 서로 필름에 자리 좀 있어요? 나 카메라는 좀 들 줄 아는데. 맘 아파. 나 그 카메라 좀 들고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일단 우리가 상황을 한번 살펴드리죠. 지금 사무실 얻은 지 한 달 됐잖아요. 일단은 요 영상이 올라오는 것 자체는 일단 복구가 됐으니까 이 영상이 올라왔겠죠? 그렇죠. 근데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지금 일주일째 거의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버지자세. 네, 집을 못 들어가요 지금.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한창 이제 유튜브 하던 중에 막 광고 메일들이 날라왔어요. 이렇게 뭐 광고해달라 광고해달라.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받을 텐데 해외 광고들이 요즘에 유독 많이 날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외 광고를 또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 거에 뭐 크게 막 거부감이 없어서, 그래서 어느 날 클릭을 했더니 뭐 넷플릭스 광고를 해달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뭐 12,00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0몇백만 원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와 이거 역시 넷플릭스라 광고비를 많이 주는구나. 우리 그때 좋아했잖아요 막. 그다가 마운틴듀가 또 들어와. 그다음에 뭐 검은 사막. 아니 해외 막 굵직굵직한 업체들이 막 저한테 막 광고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매력 있나? 괜히 까불었죠. 그것만 했을 땐 해킹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보여. 아 안녕하세요 따다다닥 해서 답장을 보내잖아요. 어떤 광고인가요 하고 그러면 걔네가 어떤 첨부 파일을 보내줘요. 그 첨부 파일 같은 걸 보내주고 막 계약서까지 보내줘요. 벌써 같이 봤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우리 막 부탁해서, 우리 또 둘 다 중학용어밖에 안 했으니까 그렇다고 고등학교를 안 나온 건 아니지만 농고 나왔다 그랬나?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지금. 입증 어떻게 해줘. 이 영상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거기에 막 어떤 영상에 위배되면 안 되고 되게 진짜 속을 수밖에 없게 마지막에는 뭐 성금 50% 잔금 50% 뭐 페이팔로 드릴까요? 계좌로 드릴까요? 막 장난 아니야. 이거를 보면은 솔직히 그냥 사진도 다 있잖아요. 넷플릭스 관련 사진 막 마운틴듀 다 있어요. 링크가 있거든요. 그걸 또 클릭을 해. 윈도우 클릭. 그런다고 해킹이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러면 뭔가 프로그램이 쫙 깔려요. 거기서 가면 실행 파일 클릭하는 게 있어요. 막 30초짜리 60초짜리 이런 거 따닥 클릭을 하잖아요. 오른쪽 구석 밑에 악성 코드가 감지되었습니다. 딱. 근데 그런 게 이제 워낙 자주 뜨다 보니까 솔직히 누가 해킹이라고 알아 그거를. 그래서 그냥 X를 눌러요. 그리고 답장을 또 보내죠. 파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답장이 바로 와요. 아 그럴 리가 없는데요. 또 하잖아. 또 악성 코드가 뜨면서 또 파일이 안 열려. 계속 그렇게 없대. 그걸 한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왜냐? 12,000불 준다니까. 넷플릭스 광고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징어 게임 2 알아요? 알죠. 지금 우리 얼굴이 오징어. 어쨌든 그렇게 돼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갑자기 컴퓨터가 30분 정도였죠? 버기가 빡! 컴퓨터가 멈춰. 그러더니 컴퓨터가 켜졌어요. 다시. 그래서 뭐 잘 됐나 보다. 그러다가 내가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저녁을 한번 먹어볼까 하고 한 숟갈 뜨려놓은 순간 막 메일이 막 7개, 8개가 와있네? 로그인 시도가 왔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2차 인증이 바뀌었습니다.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다 로그가 되어있는 거야. 그때부터 밥맛이 익었어요? 없었어요? 피디님은 있겠지. 워낙 잘 먹으니까 뭐. 난 또 이게 안 되더라고 또. 이제 계산하고 바로 우리 또 사무실에서 새벽 3시까지 만났잖아요 또. 안 되더라고요 로그인이. 다 털어갔어요. 2차 인증부터 제일 중요한 게 핸드폰 번호까지 바꿔버렸잖아요 걔네가. 아, 그래서 구글에 막 연락도 하고 이메일 보내고 하여튼 우리 또 이게 구독자 만 명이 넘는 다른 유튜버가 도와줘야 얘네가 답장이 빨리 와요. 유튜브에서 돈을 받는 그런 유튜버가 도와줘야 되더라고요. 차도녀님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셔가지고 닥터주님이랑 카비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막 메일 보내주고 했어요 다. 했더니 답장이 바로바로 오더라고요. 그 바로바로가 다음날 막 다다음날 오늘까지도 지금 아직도 또 안 돼가지고 로그인 시도 걔네가 복구 방법을 보내주는데 새로 바뀐 핸드폰 번호로 또 막 코드를 보내줘. 내 핸드폰은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얘네 대응은 느리지.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급하지.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지금 복구하는 중인데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진짜 이런 해킹 사건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채널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코인 실시간 방송 채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루트를 보니까 얘네들이 이 해킹한 채널을 코인 방송하는 애들한테 파는 것 같아요. 우리 이것뿐만 아니고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그분이 나와서 하는 방송으로 다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를 바로 실시간 방송을 내밀어서 뭐 코인 투자자 모집 뭐 이런 걸 해서 유튜브법 위반으로 바로 채널을 또 문을 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채널도 없어졌어요. 그럼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또 보자고요? 아, 마음 아프잖아요. 보기가 싫은데? 내가 넣을게요, 이제. 네, 이렇습니다. 얼마나 잘 먹었으면 볼이 포동포동해. 난 지금 먹지도 못했는데. 저희 상황이래요. 비밀번호를 변경을 해라. 네. 그래서 비밀번호를 변경을 했거든요. 네. 이게 모든 유튜브의 마지막 단계더라고요. 해킹의 마지막. 네, 비밀번호 그래서 우리 재설정했잖아요. 그래서 재설정을 했어요. 네. 재설정을 했는데 네. 로그인할 수 없음 이렇게 뜨는 거예요, 또. 네. 그래서 제가 보냈죠. 안녕하세요. 재설정했는데 에러 사항이 생겼고 뜨지 않는다. 그랬는데 일단 소식이 없고 제가 오늘 아침에 보냈거든요. 지금 3시니까 5시간 지났는데 그랬는데 6시간 이후에 계정 로그인할 수 있는 링크가 전송된대. 또 누군가가 로그인 맞아. 시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로그인한 시도가 없는데 이 비번 바꾸고 이렇게 시도를 하자마자 거의 20분 만에 누군가 로그인 시도를 했다고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차단을 또 했대요, 자기들이. 아, 이게 지금 요즘 해킹 방법이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던 그게 아니야. 지금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복구가 안 된다면은 이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근데 그동안 진짜 즐거웠어요. 왜냐면은, 갑자기 진짜 눈물 나고 네, 아니 그동안 왜냐면은 저 또 워낙 많은 사랑을 받고 자동차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영상이 거의 못 올라가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복구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새벽까지 뭐 없었어요? 좋은 소식이 있지! 있어요? 채널이 살아났습니다! 있어? 워낙 많은 사랑을 받고 월급이랑 줘야 되니까 제가 지금 잠을 2시간 자고 왔어요. 네. 아 마이크 또 쳐줘. 일주일 만에 채널이 복구가 됐어요. 진짜 야 씨 진짜 미칠 줄 알았다. 아 일로 와봐요. 채널이 복구가 돼가지고 저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지 라이브의 채널 주인이 되었어요. 채널이 살아났어요. 코인 유튜버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코인 해야지. 여러분들 별풍선 아 별풍선은 아니지. 영상 다 없애고 그동안 거 다행히 다 비공개로 돌려놨더라고요. 그 애드센스나 이런 것도 다 이상 없네요? 이상 없더라고요. 아 다행이다. 그럼 막 난 또 그런 거까지 다 건드렸을까 봐. 진짜 다행이다. 아 진짜 여러분들 요즘에 해킹범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녀서 많은 분들이 해킹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구글에 메일 보내고 다시 답장 오고 이게 구글 메일을 살린다고 바로 유튜브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구글 아이디를 살렸으면 그거를 가지고 또 유튜브 살리는 과정을 또 들어가야 돼요. 엄청 물어봐. 그냥 질문이 난리가 나. 막 그 질문 대답하다가 잠깐 누웠다가 20분 뒤에 또 답장 오면 또 하고 1시간 뒤에 답장 오면 또 하고 이러니까 해가 밝더라고. 사실 우리 일주일 동안 진짜 마음고생 엄청 했단 말이에요. 저보다도 사실 주인이 더 걱정을 했죠. 내가 또 우리 알바를 알아보고 그랬잖아요. 네. 막 장난 원래 막 기분 안 좋아서 뭐 제시카 알바 이런 거 장난하지 말자 진짜. 알죠? 제시카 알바는 무슨 일이야? 그런 장난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 막 별 생각을 다 했거든. 예전에 제가 헬스장 운영할 때도 하늘에서 똥이 터진 적이 있어요. 오수배관이 터져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진짜 헬스장이 똥으로 다 뒤덮였거든요. 그 서울에 있는 헬스장은 비가 오는 날 홍수가 돼가지고 물이 다 새가지고 막 물에 잠긴 적도 있어요. 이게 다 이제 미래를 위해서 또 더 잘 되려고 하나. 이제 이렇게 또 해킹까지 좀 당해봤으니까 이번에 컴퓨터도 새로 샀고 이제 공유기도 좀 바꾸고 핸드폰도 새로 로그인할 걸로 새로 새 걸로다가 완벽히 이제 해킹범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제 유튜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해킹 해결됐다는 거잖아. 감격스럽네. 아 진짜 많은 분들이 제 인스타에도 막 DM 남겨주시고 기존 거 막 저 해킹 당했어도 막 해킹범 잡아라 막 이거 뺏어 이거 왜 뺏어가냐 막 댓글 엄청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빨리 인사해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앞으로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는 또 알바를 찾는 일이 오케이. 내 체크도 했고 내가 노가다 한번 갈라 그랬잖아. 철근 날라봤어요? 안 날라. 귀하게 자라가지고 생긴 게 귀하게 생겼어요?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영상 기대해 주십시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 자 오늘 회식하러 가자. 뭐 먹어요? 그래서 소고기. 아 난 짜장. 또이래 또이래. 난 짜장. 진짜 아유. 가자.